나가는 시민분들한테 좀 선물 드리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팥빙수를 원하시거나 망고빙수 이런 건데 드시고 계셔서 더뭐 먹고 싶은 건 없으세요? 네, 배불러요. 예? 나 먹고 여기 있다는데요? 뭐밥 먹고 오신 거예요? 네. 아하.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다른 배, 디저트 배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먹어본 결과 최근에 망고빙수도 괜찮고 녹차 뭐 망고빙수. 근데 망고빙수 여기서 먹을 거예요? 그럼 망고빙수 먹고 자리가 두 자리 남았으니까 나 여기 앉아서 먹어도 돼요? 뭐 어떤 걸 어떤 행위들?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망고빙수를 두고 뭐 토크를 한다든지 막 질문한다든지? 뭐 어려운 거? 안 해요. 그냥 난 여기서 찐붙어서 외로운 삶이 너무 싫어서 누군가들한테 혼자 있다는 걸안 보여주기 위한 위장술이죠. 그러세요? 눈빛이 굉장히 의심스럽. 최군이라고 합니다. 네, 최군. 네.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네, 유튜브, 페이스북. 네, 아프리카 TV 하는 최군. 맞아. 나쁜 방송 아니에요. 연예인도 나오고 좋은 방송. 착한 방송. 의심의 눈을 좀 낮추고. 망고빙수? 망고빙수 사오고 난 여기 앉아도 되는 거고. 네. 콜? 네. 오케이, 기다려요. 다행이다. 네, 망고빙수 하나 주세요. 아, 지갑 너한테 있다, 지훈아. 카드로 계산 좀 해줘. 나 여기 잠깐 앉아 있을게. 너무 덥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 아까 최군이에요, 최군. 아니, 바보, 바보. 알겠습니다. 자, 가로수길 타면 타세요. 네? 예. 케이크요? 오, 예, 오시면 좋죠. 가로수길 탐탐이에요. 아까 제가 연락처 물어본 분 맞아요, 여성분? 네네네. 근데 왜 케이크를 저 때문에? 왜? 왜 나 케이크 사주고 싶어서? 아니, 사야 되는데 그냥 하나 사서. 아, 진짜. 예, 캄탐으로 오세요. 캄탐이 어디 아, 에이세컨즈 반대편이야. 네. 아까 내가 번호 땄던 여성분인데 케이크 주고 싶다고. 아, 3분만 더 빨리 올라가지. 그럼 저 친구들 망고빙수로 망고빙수대로 두고 이 친구랑 같이 따로 뭐 먹자. 그게 낫겠다. 그럼 빙수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와, 빙수 하나에 얼마냐? 13,000원, 26,000원? 260개만 받으면 돼. 할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260개는 분명 터져. 분명히. 260개는 분명히 터져. 할수 있어. 260개는. 아, 소포왕님이. 감사합니다. 아, 원탑님이 170개 채공개를.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야금 대표님께서 100개로 팬클럽까지 소포왕님 출근하시고요. 야금 대표님 감사드리고, 17번 풍선들 감사드립니다. 유튜버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떠보라. 지훈아, 고맙다. 5시 20분부터 돌았으니까 7시 20분이면 딱 2시간 돌았네. 2시간에 한 번은 쉬어야겠다. 아, 지운 맘좀 적당히 좀 하세요, 좀. 다 쳐내세요, 지금부터. 저거는 방해 채팅이야. 저런 거 올라가면 싹다 쳐버려.
망고 빙수요? 어. 어? 와, 진짜 왔네. 어, 우선 여기다 두고. 어. 아, 이거 나 다 주려고? 네, 아예 왜, 근데 왜? 왜 이거 한 조각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실래요? 네?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제 걸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우, 이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그냥 들어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찍을게. 하나, 둘, 셋. 하나 더, 하나, 셋.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어이, 마음이 너무 착하다. 아, 망고 빙수 받았는데 나가기 싫다. 아, 쟤들은 왜 밖에서 먹고 난리야. 안에 되게 시원한데. 진짜 나가기 싫은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되냐? 한번 꼬셔봐야지. 일단 망고를 주고. 망고가 나왔는데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이 밖에서 먹으면 너무 빨리 녹아서 맛이 없대. 케이크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안에 들어와서 드실래요? 너무 빨리 녹는데. 그래, 들어오세요. 너무 빨리 녹아. 여기서 찍는 게 나겠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최근 TV. 네, 최근에 일상 TV. 아, 와, 이 망고가 녹는데요. 아, 진짜요? 네, 녹으면 얼마나 맛이 없냐고. 이거 샤베트에. 뭐야? 실시간 채팅. 실시간은 뭐야? 그럼. 요즘에 머리야. 세상이 얼마나 좋아. 나 얼마 많이 안 봐요? 역광이니?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우리 또 여성 시청자가 금방 와서 주고 가셨어. 재밌어요? 아. 엄청 들었네. 근데 좀 늦네. 딜레이 한 2초 정도 있어요. 근데 다 매너 채팅하고 착해요. 네, 다 착한 사람. 이게 아프리카예요? 응, 아프리카 TV, 쿤 TV. 둘은 어떤 관계예요? 친구? 동료야. 동료? 네.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나가서 먹고 올게요. 왜 안 된대? 외부 음식이라서 안 된대. 네. 빨리 먹어야지. 맛있다. 별풍선? 왜요?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몰라요. 아, 예뻐서.
이유비 닮았다. 이유비. 누가 저요? 제가요? 내 눈이 그래. 내 눈이. 아 진짜요? 아 고마워요. 먹어줘서 같이. 이거 드세요. 어 저도. 먹고 있는데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유. 와. 아 희한하다. 친구는 그 칼럼니스트 닮았다 하는데? 칼럼니스트? 어. 누구? 어? 누구야? 있어. 누구? 이동진 영화 그 영화 평론가. 아 진짜? 응. 그래? 좋았어. 아. 맛있다. 아. 와 맛있다. 아, 이런 일상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야. 아, 나 심심한 시간이에요. 밖에서 만나서 인터뷰하고 심심해. 저 근데 봤던 것 같기는 해요. 유튜브 많이 본 거. 걸스데이 친하죠. 예뻐요? 오우. 예뻐요. 소진 씨가 진짜 예쁘고. 아, 진짜 예뻐. 근데 내가 에디 킴이랑 사이가 아는 사이인데 에디랑 또 사귀잖아요. 아 진짜. 네, 에디 킴이랑 소진이랑. 진짜로? 여기 찍으신 분은 계세요?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또 끝나고 먹으면 돼. 아, 이유비. 아, 좋다. 둘이 21살 친구? 아, 나 얼굴 이상하게 나오잖아. 확실히 말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생긴 거야? 잘생긴 거야. 아니, 예쁘게 생겼어. 얼굴 이만하네. 그렇죠, 얼굴 진짜.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형. 인형 스타일. 여자 스타일이지. 딱 한 손에 들고 싶고. 한 손에 들어서 확. 주머니에 막 넣고 싶어. 주머니 어떻게 넣어? 어떤 주머니인데, 그거? 죄송해요. 마술 주머니인가? 한 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던져버리고 싶은. 얼마나 좋아. 오늘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더운데 비해서 친구는 되게 시원하게 봤는데 친구는 조금. 저는 살 빼고 있어가지고. 아 일부러 더 땀. 아니요. 가리려고. 아 가리려고. 남들의 눈을 생각해서. 근데 이게 살 찐 거면은 나는 어떡해. 힘내세요. 안 힘든데? 나는 의도적 돼지인데? 의도적 돼지. 응. 아니요. 건강해 보이고 좋아요. 그럼. 난 후천적 돼지예요. 후대야 후대. 후대요? 선택 돼지. 아, 선택한 돼지. 어. 좋다. 저도 그러고 살고 싶어요. 안 돼, 여자는 안 돼. 왜요? 여자는 안 돼요? 진짜 나도 후천적 돼지로 살고 싶어요. 살이 좀 쪘어요, 요즘에? 많이 쪘어요. 겨울에? 갑자기. 작년 네. 겨울에? 네. 그럴 수 있지. 친구는 채팅 되게 관심 많네? 궁금해요. 아, 목소리 나오는 거였어?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나오는 거야? 저 목소리 되게 허스키한데. 목소리 되게 매력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욕하는 거 아니야? 손 흔들어 달래. 이렇게. 아, 시원하다. 원래 흰사 많이 먹었나요? 빨간 게 나왔어. 내가 손 죽어서. 어, 진짜? 절대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동산 나오면? 추천. 고맙시다. 지훈아, 앞접시 하나만 부탁해. 앞접시 하나만. 고마워. 신기하다. 막 별풍선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네, 들어는 봤어요. 근데 호불호들이 나뉘더라고요. 뭐 안 좋게 생각 없다고? 그냥 이거 떠먹을 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떠먹을 거 하나만? 이게 나눠 먹을 거, 떠먹을 거 하나만. 네, 그거라도 주세요. 네. 하나에 100원이에요? 나 몰라서. 별풍선 한 개 100원, 100개에 만 원, 천 개에 10만 원, 만 개에 100만 원. 수입 들어가 있지? 제 수입 아니면 전체적인 수입? 전 평균. 별풍선만 아니면 전체? 둘 다. 그럼. 많이 벌 때는 별풍선 한 달에 7천만 원. 순수입. 세금도 안 떼죠? 세금 떼지 왜 안 돼? 세금은 1년에 거의 1억을 내는 거. 그렇게 하고 유튜브 수익, 광고료. 그다음에 많이 벌 때. 네, 못 벌 때는 못 벌어요. 못 벌 때. 이게 직업이에요? 이게 직업이냐고요? 저는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다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만들고, 영상들로 인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이가? 31. 원래 개그맨, MBC 개그맨인데, 개그맨 하다가, 제가 개그 잘 못했어요. 공채 개그맨이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TV 시작한 지
8년 됐고, 개그맨으로 데뷔한 지도 10년 됐고, 네. 그래서 주로 야외에서는 이렇게 시민분들을 인터뷰 방송하거나, 연예인분들하고 게스트 방송하거나, 그래서 그 본 영상이 걸스데이가 있고, 막, 에일리, AOA, 시스타, 뭐 이런 분들도 나오셨는데, 최근에는 연예인분들이 아프리카 TV를 찾는 게 V앱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요즘은 저희 자체 콘텐츠에 더 주력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게 뭐가요? 그냥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니, 직업. 직업이? 네. 그렇죠. 어렵죠. 근데 뭐 상대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즐기면서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게임 BJ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벤츠 아시죠? 벤츠는 되게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도 먹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즐기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인기 있는 사람들 안에서.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안 되죠. 여기서 하세요. 다녀오세요. 내가 가려줄까? 네. 오빠 되게 신기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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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아, 이렇게 채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고마워요. 나 원래 혼자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아니요. 저희도 외로운 영혼들이에요. 남충 없어요? 있어요. 꺼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했어. 일로 와. 일로 와. 사랑해. 네. 저녁에 뭐예요? 저녁에요? 네. 집에 가려고 그랬어. 가지 마요. 오빠랑 술 먹을래요? 술이요? 네. 술 먹방이 요즘에 대세예요. 먹방은 저리 가라. 술방. 근데 뭐 빨라대고 이런 술방 말고. 근데 오늘 스타일이 너무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내추럴 하잖아요. 내추럴하게? 네, 너무 까맣고 뭐 너무 스타일이 있으면 술 먹으면 근데 오늘처럼 후리하게 나온 날에는 완전 후리해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 나 머리 안 감은 여자 이상형이. 정수리 있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미쳐. 변태 아니요? 왜 그게 변태지? 내 개인 취향. 겐치. 겐치 존중? 곁털 제모? 아니요. 나이스 말이에요. 잡을 게 아니요. 많다. 잡을 게 많아. 주렁주렁. 그럼요. 좋아. 얼마나 매력적이야. 아, 좋아. 리프팅 아주 좋아. 너무 좋잖아요. 뭐 브라질 영화 씨 이런 거 관심 없지. 아, 그런 걸 왜요? 아, 내 몸인데. 좋아. 소플림이야. 좋아. 우후. 털도 사랑해줘도 돼요. 아이, 그럼. 그럼. 부모님이 주신 털인데. 아, 그럼요. 아, 그럼. 좋았어. 나이가 몇 살이랬죠? 저요? 몇 살 같아요? 21살. 방송용 멘트? 아니요, 진심. 내가 방송용으로 해서 뭐해? 저 많아요. 많아봤자 23? 많아요. 26? 많아요. 와, 엄청 동안이네. 28? 7? 네, 7이요. 눈이 어려서 그래, 눈이. 왜요? 눈이 어려워.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고 약간 문근영 눈 같이. 왜 그래, 자꾸? 아, 그래요? 그래요? 난 살짝 찝었어요. 어디를? 눈이요. 눈은 찝고 곁털 제모는 안 하고. 네, 맞아요. 아, 아이덴티티 확실하네. 아니,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이런 데는 뭐 남자친구 아니면 뭐 안 보여. 남자친구는 보잖아. 그것까지 사랑해줘야지. 그럼요. 근데 yeah.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라이 박어. 아파. 기가 막혀. 사는 데는 어디예요? 저는 은평 주민이에요. 은평구. 네. 은평이면은 상암동 옆에 은평? 은평구 신사동? 응암동? 아니요, 그 롯데몰 있는데. 롯데몰은 전국에 2만 2천 곳이 있어가지고. 은평구 롯데. 노원구? 구파발. 아, 불광동. 네, 맞아요. 아, 나는 연남동. 연남동. 아, 연남동. 아, 연트로파크 연남동. 친구도 거기? 그러면. 신대방 좋다. 신대방에 맛있는 데 진짜 많은데. 왜? 다 자기. 근데 주변엔 없어요. 어떤 동네에 살길래? 주택가. 아, 주택가. 주택가면 가족들이랑 사는구나. 남자들의 이상형. 혼자 사는 여자라고? 혼자 사는 여자. 아니야, 남자들은 이상형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야. 왜요? 혼자 살아봤죠, 뭐. 아! 그렇지. 자취하는 여자. 아닌데. 자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 맞네. 아니, 남자들은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남자들의 이상형은 자취를 하건, 혼자 살건, 부모님이랑 살건 상관없어요. 예쁜 자. 그렇구나. 예쁘면 할아버지랑 살아도 돼요. 그러면 네. 몸매, 얼굴. 저는 몸매요. 개인적으로. 예. 네. 그렇죠. 어? 왜 그렇죠? 남자는 몸매죠?
아니야, 얼굴 보는 여성 남자들도 많죠. 근데 얼굴 겁나 이뻐. 근데 뚱뚱해. 어. 근데 가슴은 겁나 커. 근데 겁나 뚱뚱해. 엉덩이 완전. 아, 뭐 너무 뚱뚱해. 근데 일반. 근데 사실 전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껴. 저는 그냥 머리 스타일, 그다음에 행동, 그 사람아라 5분 얘기했을 때 성향이고 가슴은 전 작아도 크도 상관없어요. 네. 엉덩이도 뭐 그 왜냐면 그런 거 따지기에는 내가 너무 자격이 없지 않아? 내가 막 되게 몸이 좋고 식스팩이 있으면 나 여자 힙업 되게 좋아 이럴 텐데 나도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여자는 엉덩이가 막 이런 거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 아니 여자들도 이상형이 휘청적 될질 수 있잖아. 나 좋아하는 여자 많지. 근데 많지. 특이한 많지. 거 좋아하는 여자 많아. 아 그래? 어 그럼 원빈 뭐 현빈만 좋아하나? 머리 빈 남자 되게 좋아해. 백치미도 있고. 아니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아예 고졸이에요. 네? 고졸이에요. 저도 고졸이에요. 어 그래요? 네. 한 번 더 박어. 좋았어. 어... 크크크크크크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괜찮으면 지금 7시 37분이니까 딱 여기 나가서 한 시간만 괜찮은 거 소주 같은 건 안 드시죠? 소주요? 네. 왜냐면 칵테일도 있고 여기 아니면 색소 막걸리 막 이런 것도 있어. 과일 그, 망고 막걸리. 소주를 왜 안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왜냐면 여성분으로서 지금 벌써 구토할 거를 이미 예상해서 아니, 등 두드려주는 웬만 어? 아니 한 병 이상 못 먹잖아 여자들은. 그렇죠. 왜 말해봐. 아니 제가 요즘 술을 잘 안 먹고 있었어요. 몇 병? 아니 원래 술을 안 먹고 있었어. 왜냐면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나 근데 술을 안 먹어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이성적인 얘기, 인생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정말 오랜만이라서. 아, 거짓말. 왜 내가 아까 봐봐. 나는 이 친구한테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왜 계속 거짓말 거짓말. 그런 남자들을 만난 거야. 매번 이 뱀 만난 거야. 뱀. 다 속이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래가 뱀이지 위는 뱀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알았어요? 아래가 뱀인 건 뭐예요? 응? 아래가 뱀인 건 뭐예요? 뭐 아나 콘다? 아나? 아나콘다 아나? 아나콘다 아나? 마?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오빠가 멀리서 오빠랑 나중에 데이트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되면 100m 밖에서 오빠 오고 있는데 오빠 어? 저 오빠 왜 지팡이를 들고 오고 있지? 라고 느낄 때도 있을 정도로 착시 현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내가 볼 수 있어. 아 그럼 얼마나 좋은 추억인데요. 유튜브 아니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로 다시 보기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8년 동안 방송하면서 약 82,726명의 게스트분들 시민분들이 나오셨는데 누구 하나도 예,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삭제해달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게 진행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그걸 안 먹었거든요. 인생포차 인생술집 이런 거 알죠? 신동엽 아저씨가 하는 거 그거의 원조격이죠. 예. 예, 일반 시민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힐링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별명이나 합시다. 이름 물어보는 거 신상 같고. 아 별명이요? 어. 저 별명 말하면 욕먹을지도 몰라요. 성이 뭐예요? 김씨. 김씨고 별명은요? 저요? 진짜 말해도 돼요? 뭐? 욕 안 하겠죠? 그럼요. 오드리. 아. 오드리? 아, 아니에요 오드리. 아, 제 중학교 때 별명이에요. 오드리? 네. 오드리. 오드리. 오드히. 오드리. 오드리. 오드리 햇반 할 때 오드리. 오드리 햇반. 햇반 좋아. 햇반. 햇반. 오드리 햇반. 오드리 햇반. 오돌뼈. 오돌뼈. 오드리. 그래. 오드리 좋다. 오드리. 햇반. 햇반 좋다. 고맙다. 좋았어. 햇반 오뚜기 밥. 오드리 하고. 뭐 할 거예요? 오뚜기 밥이요. 여기 햇반이고 이거 오뚜기? 오뚜기 그냥 곽 칼럼리스트 가자. 아니야 걔 안 할래. 왜 걔요? 그 나이 많으신데. 저 나이 많아. 임진모 씨 말하는 건데. 음악 평론가 음악 팝 칼럼리스트 임진모. 임진모 좋다. 나 임진모 할래. 아니야. 그냥 정은이 해. 싫어? 안 할래. 알았어. 그러면은 아까 했던 오뚜기 해. 오뚜기. 그래 오뚜기 할래. 오뚜기는 쓰러져도 바로 일어나죠? 맞아. 한번 넘어뜨려 봐도 돼요? 와사바리 까봐도 돼요? 해보자 한번. 가이다 해보자. 27이면 나랑 딱 4살 차이네. 나랑 나이 많은데? 저요? 올해 어떻게 되는데요? 너보다 나이 많아요. 네 저 23이에요 나 10년 전에 23. 그러면 올해 33이에요? 진짜 언니야? 언니예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친구 같아. 언니가 너무 동안이라서. 뭐? 한번 찾으라. 아니야. 이렇게. 어, 손가락 너무 이쁘다. 한 번만 더. 아, 아니 내가 이쁘다는데 왜 다 안 이쁘대? 내가 이뻐서 이쁘다는데. 아, 오늘 폭염은 너무 힘들었어. 오늘 몇 도였어요? 신사동은 32도. 신사동에 계속 있었어요? 아, 아니요. 아, 3시간. 아, 오늘 미세먼지 장난 아니었거든요. 많이 마셨어요. 목 안 살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먼지예요. 미세먼지잖아요. 거대 먼지면 얼마나 힘들어. 미세먼지 괜찮아. 미세니까 참 다행이야. 아, 몰라, 모르다. 내 눈 안 보이니까. 거대 먼지면 마실 때마다 코딱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코 수술한 사람들. 비염. 그러면 소주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한 병 좀 못 먹어요. 전 이슬톡톡 한 두 병. 이슬톡톡 술 아니잖아. 그 술이지. 이슬톡톡이 술이다. 술이지. 어, 괜찮네. 그거 맞는 사람 상대해야 돼. 이슬톡톡도 술이다. 안녕하세요. 좋다. 아, 예, 많이 알아보시죠. 이슬톡톡도 술이다. 이슬톡톡톡 술이다. 그거 알코올 있어요. 언니 알코올 몇 프로지? 2%? 2~3%? 3%. 맥주랑 똑같은데? 이슬톡톡톡 술이다. 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알았어, 인정해줄게.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또 한 시간만 한잔하고. 헐? 나이스 나이스. 오뚜기는 그러면은 지금 미안하지만 하는 일 있어? 어? 동료, 동료. 아, 아까 말한 공원은 공원이야? 공원이야? 아, 금요해. 어? 금요해. 이 동네에서, 이 동네. 금요해, 금요해. 어? 프라이데이. 금요일. 어. 이거 회사 끝나고 오늘. 잠깐만, 이 동네에서 일한다고? 샵이면 지금 닫을 때가 아닌데. 네가 정답했네. 병원 뭔데? 쪽 같다. 병원. 아니요, 저희 폐지 주소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장난으로라도. 그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은 병원이면은 성형외과 쪽인가? 아니면은 성형외과 어디야, 이름? 안 알려줄 거지. 아이디? 아니, 안 알려줄 거야. 알려주면 홍보되는데 하지 마라. 바보들. 거예요? 나 홍보하는 뷰티풀 코리아. 마이크 막아서 모를까? 뷰티풀. 근데 그거 병원 이름 아니에요. 네? 그냥 말한 거야. 뷰티풀 코리아. 예전에 코리아 성형외과라고 한강에. 거긴 아니야. 뷰티풀 코리아. 알았어. 뷰티풀.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천 명 보고 있는 사람 유튜브에 나중에 그 몇만 뷰 했고 거기 전화 가서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 그러면 니네들이 얼마나 칭찬 받겠냐? 코리아. 거기서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하는 거야? 코디, 안내, 메이킹, 아니요. 가이드. 뭐라고 말해야지? 그 병원 가면 차트 있잖아요. 골목이로써. 아, 행정적으로? 좋네. 지방 분해 주사 맞고 싶다. 지방 분해 주사. 턱에만. 그럼 윤곽 주사 맞아요. 윤곽 주사? 윤곽 주사가 지방 분해 주사예요. 나 맞을래. 가서. 갑시다. 지금 끝나지 않았어. 그럼. 끝났네. 오늘 말고. 그럼 받으면 진짜 나 이거 투턱 없어져? 그러면 3회 이상 맞으면 돼요. 3회 이상 맞으면 없어져? 근데 한 번 놀 때 언제나 때 빡세게 나눠라고 하는 거지. 아파? 맞지 않아고 한다는 거. 그래? 영구 바르면 안 아파. 그럼 다음에 병원 와서 한번 맞아요. 상담 받고. 영어 상담 필요해요. 난 성형 수술은 딱 한 군데밖에 안 했어. 어디야? 눈. 눈. 어. 아니야, 진짜. 코. 아, 코 안 했는데. 막 던진 거야. 두. 머리? 두. 아. 흉터 보건술. 아. 어? 머리 뭐 있을까? 모발이지? 아. 두 글자. 먼 두. 힌트는 금강재와 엘칸토. 어? 아, 어. 아니야, 나 몰라요. 아, 귀여워. 뭐라고? 아, 귀여워. 뭐라고? 아니야, 나 몰라. 그래, 몰라. 넌 모르는 거야. 난 몰라. 처음 들어보라고. 알았어. 아, 귀여워. 그런데 엘칸토 그만해요. 왜요? 그만해야죠. 아, 브랜드 명 말하는 거야. 그만, 그만. 그만. 다른 화제 전환 하자 우리. 아, 그래?
안주 생각해, 안주. 어? 안주. 배불러요. 간단한 거. 아, 맞다. 그때 여기 바로 밑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2층쯤 사장님이 다음에 자기네 가게에서도 찍어달라고 한 사장님이 있잖아. 네. 어, 내가 어딘지 알아. 거기 가자. 가로티 사장님도 연락 많이 와. 우리 가게 와서 먹방 해달라고. 아, 진짜? 이거 먹방이에요? 아니, 먹방은 아니고 그냥. 어, 뭐야? 아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아, 인기 많다. 아유, 어이, 뭐야? 오. 어. 야, 이거 사이즈도 완전 그란데 사이즈로 두 개를 다. 나 아까 너무 여기서, 나 아까도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아직 나 안 버렸을걸? 여기 있다. 어, 나 이거 받고 너무 감동이었어. 네? 내 옆에 와서 쓱 내밀고 가는 거야. 안녕, 세금님. 오늘 방송하고 싶어. 오. 너무 이쁘지? 진짜 유명한가 보다. 어? 유명한가 봐. 그냥 조금 알아보는 사람. 미안해, 몰라봐서. 나 이거 카페라떼 못 먹어요. 어, 저 같이. 못 불러. 그래? 그럼 나 먹을게요. 네, 주세요. 그럼 안주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먹고. 그러면은 컨셉을 잡고 먹읍시다. 어, 2대1로 한번 붙어볼래요? 어떻게? 소주 배틀? 1대1로 해. 2대1. 아니, 그러니까 너네 둘이 편. 아, 이렇게 어, 2대1? 그치. 어. 그럼 이기면 뭐가 있어? 이기면 우선 기본적으로 때리고 싶어? 알았어, 미안해. 해봐. 너 근데 궁금한데 너 왜 나한테 말라? 미안해요. 나 몇 살인지 모르잖아. 너 31살이라며요. 그걸 다 기억해? 그 지나가면서 한 말을? 근데 내가 누나라고 하는 거 싫지? 어, 싫어요. 어. 그러면 서로 반말하자. 그러자. 이렇게. 그리고 친구도 같이. 네. 어? 네. 같이 반말하자 했는데 네 하는 거는 거. 아, 저 나도? 그럼. 그래.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 모두 친구. 네, 약간 네. 약간 그래. 런던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만난 느낌으로. 네. 오케이. 어, 좋았어. 좋아. 와, 다 이유비 올라오네. 아니, 근데 둘 다 남은 친구 왜 없? 아, 바쁘니까 하긴 또. 전 안 바빠요. 너 왜 또 존댓말 또 하니? 난 안 바쁜데 남자가 없어. 어떻게 해, 해봐. 눈이 너무 높겠다? 안 높은 거야, 진짜 안 높은 거야.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지창호. 지지어. 아니, 그건 연예인이잖아. 지지라고. 그건 연예인이잖아. 지창호. 아,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 스타일은? 키 큰 남자. 180 이상. 제복 입는 남자. 아, 경찰, 군인. 아, 소방관, 뭐, 승무원. 뭐 그런 어. 아니야, 나 그냥 평범한 사람 좋아해. 그러면 평범하다는 게 난 평범해 보여, 특별해 보여? 넌 특별해 보여. 너는 최근이 최군이라 최군이라며. 최군. 최군. 최군은 구운 감자 할 때. 최군. 어. 평범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평범한. 그럼 지나가면 평범한 사람 많잖아. 뭐 회사 다니고. 근데 세상이 평범하지가 않아서 이제는. 참 평범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 맞아, 평범한 게 제일 어. 좋은데, 제일 어려워. 어렵지. 우리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 아, 할머니 나 일하고 있어요. 끝나고 전화할게요. 할머니. 네, 사랑해요. 아, 이거 끊어버렸네. 할머니 귀여워. 안녕하세요. 다 먹었어? 네. 그럼 일어날까? 네. 자, 그럼 이거는 마셔야 되니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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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착하네. 우리 오뚜기. 어, 어, 고마워. 어우, 둘 다 착하네. 어? 어우, 예쁘다. 아,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진짜 내가 이런 애들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성격 좋은 애들 만나기 힘들어요. 가자. 커피 집. 커피. 어, 들어드릴까요? 어. 캐리어 좀 달라볼까요? 너 가까워. 되게 가까워. 문 닫아줘, 지훈아.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party time. Let's get it. BJ, try to get. DJ Dick, DJ Dick, Dick B, Where's Q? 아, 오늘도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소금기가 나타날지 모르겠어.
일하잖아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 중에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프로페셔널한 거죠. 여기에요. 되게 가깝죠. 어? 아니 아니 여기는 막걸리 팔아. 여기도 자주 가요. 근데 여기 한번 와달라 그러더라고. 아닌가?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사장님이 여기서도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와 너네 몸매 진짜 되게 좋다. 운동해 따로? 맨날 거짓말쟁이네. 그럼 진짜 거짓말한다. 진짜 거짓말해? 하지마. 아 2층은 소고기였구나. 소고기 괜찮아? 배불러서? 상관없어? 자, 아마 자리 있는지 좀 볼게. 어. 사장님이세요? 예. 혹시 저 아씨? 예. 알죠? 저 그때 사장님이 여기서 2층 한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오늘 게스트 데려왔는데 자리 있을까요? 4명 자리? 예, 있습니다. 제일 넓은 자리로 좀, 예, 안내 좀 한번만 해주세요. 어, 개다, 개. 강아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어, 남의 강아지는. 맞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내놓은 거는 만지라고 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래시. 이름이 래시야? 옛날에 그 드라마 있잖아. 아 래시와 스프리스피 뿌르바빠 스피 스피스파커스웨 우르스피스파. 쉬고 싶은가 봐. 덥나 봐. 사장님이 자리를 알아보고 있군요. 나오시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6인석 괜찮으세요? 예? 아, 너무 좋죠. 6인석. 네. 그래가지고 무슨 그때 김밥 사러 갔는데. 어, 어디로 갈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갈까요? 여기? 여기야? 어, 여기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들어와, 들어와. 내리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아. 저 화장실 좀. 어, 다녀오렴. 근데 여기에 요거 때문에. 그래 고깃집인데 또 뭐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까로. 여기서 사장님이 꼭 한번 방송 좀 해달라고 그랬어. 오뚜기 언니 이쁘대. 그래? 착하다. 채팅창을 여기다 넣어줄게. 아, 나 시원해. 목숙이 몸매 지렸대, 그. 최대한 못 올려야 돼. 안 되겠지? 이거 뭐야, 마이크예요? 그럼 얘는 언제 또 볼 수 있나? 파시보기 할 수 있지. 채팅도? 오늘도? 오늘은 내 방송 끝난 이후니까 밤 10시. 유튜브에 찾으면 돼요? 유튜브는 내일. 내일. 채팅도? 채팅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아, 나 아프리카 안 하고 있는데. 채팅, 그 아이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채팅이 보고 싶어? 둘 다. 아니, 아이디 없어도 볼 수 있어. 아하. 어, 그냥 최근 TV 들어가서 다시 보기 누르면 돼. 아하, 신기하네. 네, 사장님 저희 메뉴 혹시. 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주문할게요. 이 육회도 있죠? 육회는 저희가 따로 없는 고기. 아깝다. 네, 좋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술안주 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술안주로 네. 드실 거면 이제 양념고기보다 이제 생고기 쪽을 좀 더 많이 찾으시는 편이라서 아마 프리미엄 프라임이나 생갈비살 뭐 둘 중에. 그러면 프리미엄 프라임 요거 어떻게 시키면 되죠? 무슨 이게 백... 프리미엄 프라임은 저희 네 가지 부위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등심, 갈비살, 부채살, 갈비 본살에서 네 가지 부위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어, 그냥 주문해 주시면. 예,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하나 주시고 소주는 참이슬. 참이슬 한 병. 좋은데. 이슬톡도 있어요? 이슬톡도 그냥. 왜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좋은 데이 좀 있나요? 좋은 데이는 그 참이슬하고 이제 처음처럼 두 가지만. 아, 좋은 데이 하나 주시고요. 카스 맥주 먹으면 카스 두 병 주시고요. 네,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두 가지만 있고 좋은 데이가 네. 없어요. 아, 참이슬이랑 카스 두 병 주시고요. 네. 콜라 하나 주시고요. 얼음물 하나 주시고. 네. 그다음에 콜라랑 된장찌개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도 하나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잠시요. 요거 혹시 안 되죠? 요거 못 올라가죠? 올라가 이게 최대로. 아, 최대로 된 거죠. 그렇죠. 카메라 때문에. 여기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그램그램이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술 지금 안 먹어요. 술 먹으면 19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안 먹어요. 여기서 고기만 먹고. 밥 뭐 먹었어요? 고기요. 아, 무슨 고기? 갈매기살? 아, 돼지고기? 네. 와, 아, 괜찮아. 돼지 먹고 소 먹고. 금요일이니까. 네 좋아요. 아, 나 아까는 진짜 근데 왜 밖에 있었어? 더운데. 언니가 밖에서 아. 먹는 걸 좋아해요. 아. 카페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더운데? 지훈아, 너 핸드폰 좀 해줄래? 댓글 좀 볼 수 있게. 형 전화 경험하고 올게. 브라인 하나 있습니다. 홀더 해서 줘도 돼요? 제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충전해? 이거 머리 숱에 줘. 나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땡땡 할 말이 없는데? 언니 생겼어. 남자친구 생겼어. 남자친구 생겼다. 카페로 아, 너무 무서워. 나 안 할래. 톰 리들리? 이거 들려요? 말하면요? 이게 와이프래. 아. 진짜?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 죽기째예요. 남자 소개 좀. 제가 아직 다이어트 중이라 좀 우우하게 나오는 이 채팅방에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2,200명. 어? 네, 2,200명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짱 신기해. 2,300명이라는 거야? 2,300명이래. 와, 진짜 신기하다. 2,300명 중에 남자 한 명만? 남자친구 한 명만. 언니 인스타 아니지? 나 인스타 없는데 안 하는데? 언니 페이스북도 잘 안 해요. 옛날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밥 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그 마이크는 어디서 기다려? 여기 기다려야 되는데. 물티슈도 주세요. 33살 카톡 아이디. 안 돼. 감사합니다. 오빠 손 왜 그러냐? 아, 손목이 아파서. 손목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거 홍지머리 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어. 스톱 좀 보내요. 그랜브레아. 아, 좋아. 저 직장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4년 차예요. 4년 차? 네. 꽤 많이 됐네. 네. 저는 와, 신기하다. 우와. 재밌다. 와. 나 5년 횟수로 오냐? 만약 이걸 다 끝냈어, 그럼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글쎄, 오늘 같은 경우는 8시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최소 먹어도 1시간이면 9시인데. 9시 이후엔 잘 안 해요. 왜? 어? 그냥 게을러서. 아, 원탑님 282개 감사합니다. 이쁜이 게 고맙습니다. 원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28,200원. 우와, 돈 벌었네. 수술료 떼고 23,200원. 신기하다. 써. 아프리카는 알았지, 뭔지는. 그치? 네. 뭔지는 아는데, 보지를 않는데. 그치. 아, 시원하다. 좋다. 짠! 물로 짠하는 거는 식구금 아니잖아요. 아, 그럼 그래. 만나서 반갑. 반갑. 아, 변비님께서 밥값에 버텨라고 1017개, 1000개, 1000분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1,700원. 고깃값 고른네. 수술 떼고 81,27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짱이다, 짱. 아, 변비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이거지. 이렇게. 변빈이 감사합니다. 남친은 없는 지 얼마나 됐어? 좀 됐어요. 1년? 1년은 그래, 그 정도 됐다. 지금부터 존댓말 하는 사람 소주 한 잔. 그래. 넌? 남자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늘 없었어? 모태솔로니? 28년간? 27년간? 7년간?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정말이야? 얼마나 아니, 됐어? 저요? 저요 했어. 소주 한잔 키. 오케이. 어? 이 새끼 먹고 싶어서. 머리 쓰는데? 어, 설계 보소? 술을 먹으려. 오케이. 이리 자식. 어머머. 술 먹기 똑똑한데? 현장 키 와, 강적인데. 얼마나 됐어? 저요? 오, 두 잔? 마셔라. 아, 뭐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니까. 저 요즘 다이어트 하냐고 술을 이래 안 돼. 방금 저 있었는데 이번엔 봐줄게. 내가 술을. 요즘 다이어트 하냐고 술을 안 먹어가지고 정말 큰일 났다. 아니, 남자친구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어. 그거를 뭐 세면서 만나나? 아니 그러니까 대충 뭐 올해 안에 있었어 없었어? 올해 안에? 있었을걸? 야, 얘 남자 약간 물란하게 만나는 거 아니야? 나? 이 남자 저 남자 막? 아니 근데 남자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럴까? 좀 막 살쪄서? 에이,
그러면 너보다 못생긴 여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돼. 나도 여자를 만나는데. 아 진짜로? 여자친구가 있어? 미안해. 아 지금은 없지. 어, 그래. 내 만났었었어. 썸. 아, 아니 진짜 사귀었었어. 아. 슬퍼하실 술 한잔 마세요. 아, 난 슬퍼. 안 슬프구나. 어, 언제 헤어졌는데? 슬퍼. 난 헤어진 지 3년 됐지. 아. 너는? 나도 빨리 나도 썸 타고 싶어. 왜 썸을 타고 싶어? 사귀고 싶은 게 아니고? 썸 타면서 설레고 이제 사귀어야지. 이거는. 썸과 사귐의 차이는 뭐야? 설렘. 어? 그거 연애의 발견에 나왔어요. 연애의 발견. 요니까 세 잔인데 또 봐줄게. 연애의 발견에서 연애의 그, 발견이 뭔데? 그 드라마 에릭. 에릭 나왔던 건데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썸, 그러니까 어, 친구와 어. 애인의 사이는 어. 잠을 자나 안 자나. 아 지금 그게 아니야. 그거는 썸이야. 아, 그거는 썸. 난 우리 지금 썸 말하는 거잖아. 썸. 썸. 썸이 조금 더 설레. 어. 아니 안 돼. 내가 물어본 질문이 이게 맞는데? 아 그렇구나. 그 차이. 그러니까 잠을 잤으면은 사귄 거고. 아니지. 근데 잠을 자도 안 사귀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원나잇. 처음 본. 원나잇이 아니지. 원나잇은 처음 만나서 진짜인 거고. 그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육체 간의 만남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는 어, 어. 그거는 사랑은 아니고 욕정? 너는 썸을 즐겨? 진정한 사랑을 즐겨. 썸보다? 넌? 난 둘 다 좋아해. 썸이 설레이나? 어, 설레지. 어, 고기 한번 보여드려. 와, 이게 여기 뭐 어떤 메뉴예요? 프라임 세트입니다. 프라임 세트요? 네.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장난이다. 그램그램입니다. 와. 고기 부위별로 다 나오나 보다. 김장찌개 먹는데요? 이것도 보여줘야 되나? 와 대박이죠? 이게 얼마죠? 딱 이렇게 시키면? 55,000원. 와 55,000원 이 정도면 4명이 와서 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두고? 어. 썸아 설레임. 네. 맞아 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자, 걔 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카톡을 보내서 보내고 그냥 신경 안 쓰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일자가 왜 안 없어지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 근데 일자가 또 없어졌는데 답장이 또 바로 안 와. 예를 들면 뭐 한 5분 있다 와. 그러면 막 미치겠어 막. 그래. 하루 내내 그것 때문에 미치겠고. 그래, 그래. 근데 또 말하기도 약간 추접하고 그래, 야 그래. 너는 왜 나는 바로 뭐 이러기도 그렇잖아. 이게 썸인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짝사랑 그런가? 연애하고 싶다. 다시 한번 어떤 남자나. 자 이번에는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자상하고 재밌는 사람. 어 자제. 좋아. 자제. 햇반이는? 어 바람 안 피는 남자. 아. 그러니까 좀 뭔가. 바람 피는 남자를 만나봤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서로 좋았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된 사랑이야.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거지. 또 다른 여자가 새로운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오면 남자가? 그 나, 여자한테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상처받는 것도 여자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있고 그럼 남자의 이상형이 처음 본 여자이긴 해. 처음 본 여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뉴페이스. 뉴페이스. 아 이해했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남자도 똑같이 그렇게 상처받아 여자들한테. 어 그거는 어. 맞는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뭐 몇 년 동안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을까? 어차피 사람은 만남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지루해지고 단 그거를 지루함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랑과 맞춰가는 거고 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어렵네. 고기 먹자. 근데 고기 너무 많이 올리지 않을게. 배부르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아서. 자 물 한 잔 더 할까? 물? 아 물 먹고 여러분들 빨리 씻고 갈게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밥 먹었고 방금 우리 빙수까지도 먹고 와가지고. 나 있어요. 오 나 이 장면 꿈속에서 본 거 같아. 아니야 지금 있어요 했어. 한 잔? 한 잔. 예약 한 거야. 예약해도 반말하기 했어. 분명히 우리 삼자 반말로 하기로. 사장님한테 한 거야 내가. 어 사장님한테 반말? 존댓말? 아 그럼 사장님이니까. 두 잔 한 잔. 자 식공 갈게요.
너. 나 왜? 너도 금방 갈게요 했잖아. 시청자들한테 한 말이야. 그건 난 모르지. 나 들었잖아. 너도 한 잔 먹어. 그래? 응? 어디 해보자. 19금,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아까 이게 RTMP가 안 되던데. 팬클럽 채팅도 안 되던데. 나 화장실 먼저 갔다. 어, 다녀와, 다녀와. 다 빼고 와. 어, 또 이렇게 된다. 설정은 되네. 어, 19금 되네. 19금이면 그 어린 친구들은 10대들은 튕. 19금 확인할게요. 19금은 되네. 펜첸만 안 되네. 캐빈업? 아, 아버지 오셨어? 에,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오늘 중국인들 가로수길에서 중국인들 상대로 아버지 오늘 아프리카 TV 홍보했어요. 케빈님이 아프리카 TV 대표님. 아. 서수길 대표님. 케빈업! 백인 아이스 오랜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케빈업. 19금 딱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케빈아 앞에께 우리 가로수길에서 만난 시민이고요. 평소에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정말 좋은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TV보다 더 나은 플랫폼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소고기니까 건방건방해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그럼 19금으로 돌려놓으면 지금부터는 술을 먹을 수 있는. 아, 청소년들은 못 들어. 담배도 필 수 있는데 나는 안 펴.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위.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맥 좋아해요? 어, 또 100개 고마워. 어, 소맥도 탈 줄 알아? 그 아버지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어. 그걸 뭐라고 하지? 샤워주? 샤워주는 또 뭐야? 샤워주 들어. 몰라 몰라. 한번 젊은이들의 술 먹어보자. 샤워주라고. 아버지 저 중국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중국인 BJ하고도 대화했어요. 한번 만들어줘봐. 그러면 따고 그 뭐냐 잔 내 잔은 해야지 안 넘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소주를 이렇게 하고 이게 샤워주 아 근데 지금 한 병 다 쓴 거야? 네. 아 근데 이거 또 조금 있어. 뚜껑은 아버지. 예, 샤워. 진짜 맛있어. 기술자 아버지 들어가세요. 짠. 어, 지훈이 한 잔해. 어. 이거는 한 번에. 원샷 해야 돼? 야, 안바싸 맛 나는데? 아! 맛있다. 아니, 안바싸 맛 나는데? 야, 밀키스 같아. 부드럽지? 어.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샤워.
그냥 소주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어야 더 빨리 취하고 덜 배부르고. 빨리 취해? 너 주사 없지? 얘기해 어서. 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 야, 이제 왔으니까 하나 해줘봐. 먹어봤어? 아, 맨날 먹어요. 아, 맨날 먹어? 샤워주. 아, 샤워주? 어어어. 봤어? 어. 아우, 지가 왔어. 최고야. 아, 난 샤워주라 그래서 처음에 뭔 소리 하는 거지 해서 샤워하다가 뭐. 장난 아니야. 와. 샤워주야? 샤워주. 최고야. 어, 지금 나 잘못 걸린 거 아니겠지? 장난 아니야, 얘. 너 빨리 먹어. 짠. 먹었다. 아, 발언 교육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19금을 걸었다고 해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발언들이 있어.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런 말들 뭐 많이 평소에 쓰잖아. 뭐 병 뭐 그거 쓰면 안 되고. 욕설하지 말고. 병 X. X 신.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말 쓰면 안 되고 단어 그다음에 우리 그 몸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해했어요. 장애인. 장애인 발언하면 안 돼. 비하 발언. 아예 그냥 아예 발언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예 발언하지 말고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 그거 말고는 괜찮아. 근데 그럴 아이들 같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착하니까. 지역 비하 같은 것도 당연히 안 할 거야. 당연히 안 해. 다비드 비하도 하면 안 돼. 네. 알았어. 나 한 잔만 더 먹어볼까? 샤워주 한 번 더 해봐. 샤워주. 굽는 거를 잘해. 굽는 거. 굽는 거를 젓가락으로. 어떻게 그렇게 치워? 안 닿죠 하다가? 안 닿. 이게 이렇게 막고 중간에 놓고 이걸로 하나 둘 셋. 오씨 안 뚫리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뽕 뚫려. 오. 와. 그래. 신기해. 나 있어. 아니, 진짜 신기해. 잠깐만. 원샷이야. 거기서 밑 장파를 깔어? 걸어. 어? 어? 그램그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사동입니다. 주소 좀 올려주세요. 와, 나 지금 무슨 소믈리에랑 있는 것 같아. 소고기 맛있다. 먹어봐. 오케이. 하고 뒤집어. 어? 맛있다. 아, 이거. 왜, 왜? 이거, 아까 거. 벌써 취했어, 벌써. 벌써. 이거야, 이거, 이거. 아까 거. 이걸로 넣고, 하나, 둘, 셋. 아. 오, 시원해. 어, 괜찮아. 와, 대박이다. 영화 같아. 영화 아니야. 오, 근데 진짜 시원하다. 맥주 샤워. 이래서 샤워 준가 봐. 너 왜 남친 없어? 너무 사랑스러운데? 소개시켜줄게, 얌. 소개시켜줄게. 누구? 어? 자기소개하라고? 아니, 소개시켜달라고, 남자. 아. 짠짠. 와, 너 진짜 레어하다. 야, 근데 이게 취해? 나 지금 하나도 그 알코올이 안 느껴지는데? 조금밖에 안 되지, 방송일. 아, 취하면 안 되니까. 야, 방송을 또 안 해. 그러면 원래 원판주도 한 번만 만들어줘. 원판주? 어, 원래대로. 보물이네, 보물. 맛있지, 그래도 들어가지? 원래 소고기 배는 따로 있다고. 당연하지. 소맹비에. 응? 근데 이거, 이게 맥주를 그럼 시켜야 돼, 이렇게 먹어. 왜냐면 이게 한번 가스가 나온 거나. 사장님. 네. 맥주 두 개만 부탁드리고요. 네. 기포 말하는 거야, 기포? 아니, 근데 요즘에 공통 질문이 있어. 우리 콘티드 요즘에 제일 꺼려하는 남자는 누구야? 소위 말해서 혐오하는 남자. 얼굴이 원빈이고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이런 남자는 나 못 만든다.
나는 잘난 체하고 말 안 통하는 남자? 잘난 체하고 말이 안 통하는 남자? 잘난 애들은 잘난 피가 나. 말 안 해도. 허세 있고 대화 안 통하는 남자? 응. 아무리 잘생겨도 대화 안 통하면 싫어. 오케이. 햇반이는? 거짓말 하는 남자? 어, 바람이랑 일맥상통하네. 거짓말 누가 보면 나 진짜 상상했어? 거짓말 하는 남자. 바람을 얼마나 당한 거야? 그러니까 많이 뜯겨 먹었어요. 먹혔어요. 뜯겼다고? 네, 많이. 네, 한번 했고. 와,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먹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막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막 가방 사달라고 그게 아니고 남자가 반대로 연하였니? 뭐, 연하는 아니고 동갑. 네, 동갑 아니었죠. 그 내가 20살 초반 때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어. 나이는 많았어. 어, 거의 30 가까이 됐던 남자인데 10살 그 어. 모로 지지를 할 때 그 모씨가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 가방을 사주고 이게 아니고 어차피 나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음식을 먹으러 가도 다 내가 내고 오. 밥을 먹으러 가든 술을 먹으러 가든 뭐 뭘 하든 다 이제 내가 돈을 내고 그건 다 좋아. 내가 나도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충분히 돈 낼 수 있어. 같이 먹은 거니까 내가 한 번 더 사면 어때? 오. 근데 그게 1년이 지속이 되죠. 그때는 이제 나도 좀 힘든 거지. 왜냐면 나도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어딨어. 더 대박인 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보고 싶어 혹시 여기 와줄 수 있어? 그래서 보냈더니 왔어! 어. 너무 감동을 했어. 어. 이 남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꼈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갈 때 갑자기 나 지금 전철 끊겼으니까 설마 택시비 줘. 어. 그러더니 지갑에 얼마 있어? 지갑을 딱 열더니 지갑에 있는 아, 네 지갑을 열어서? 다 가져간 거야. 안 들어가지고? 어. 어! 택시를 타고 가는 거지. 그때 딱 느낀 게 아, 이 사람은 나를 왜 만나지? 혹시 뭐 진짜 1년 넘게 만났어? 1년 넘게 와 진짜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근데 사실 너도 많이 좋아했나 보다. 보통은 그게 아니면은 그게 1년이 와 일주일만 사귀고 뭐야 그만해 하는 건데 근데 난 솔직히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진실되게 어 뭐 오빠도 그러면 뭐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줘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내가 가방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나도 지금까지 오빠 먹고 싶다는 것을 내가 다 사주고 구별해주고 그리고 하다못해 오빠 생일이라고 오빠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그 술값도 결제하고 아, 진짜? 그럼 오빠 기사 알려준다고. 근데 와. 내 생일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뭐 하다못해 뭐 조그만 나는 뭐 다른 거 갈아주지 않지. 진짜 장미꽃 한 송이만 사다 줬어. 그렇게까지 안 해. 그냥 말로만? 그치. 생일 축하해? 너는 그 사람 생일이 뭐? 나는 일단 그 사람 분이 내 기억에 가을이 생일이었어. 좀 쌀쌀할 때. 그래서. 그때 생일 파티하고?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외투가 번번치 않은 거야. 그래서 근데 나도 학생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못 사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 그리고 신림에 그때 뭐 그 빌딩 보고 그랑프리 그랑프리 그,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그 거기서도 돌아다니고 동대문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외투 하나를 사줬지. 포도몰 포도몰이래. 포도몰? 어 포도몰 거기 막 돌아다니고 사주고 그랬지. 잘생겼나 보다. 그것도 아니야? 나는 잘생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 직업이 없었어? 있지. 근데 이거 말하면 그 사람이 아, 알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미안하지만 1년을 넘게 만났으면 어쨌든 성인이니까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잖아. 그럼 숙박업소비도 다 네가 하, 그거는 진짜 여자로서는 좀 그런데. 근데 그게 또 되게 웃긴 게 또 뭐냐면 어. 그 사람이 자취를 했어. 왜 그거는? 그 사람이 자취를 했는데 뭐 나도 솔직히 여자니까 좀 가끔가다 뭐 기념일이나 이런 때는 좋은 데 그렇지. 가고 싶고 특별한 곳에 있고 싶고 근데 그런 데를 또 가져오면 좋대. 좋대 막 자기도 좋대. 가 결제는 항상 내가 네. 왜 이렇게 심하다. 근데 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자를 욕하고도 싶지만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나 이게 연인은 절대 일방적인 건 없거든. 일방적이기만 하면 그냥 X인데 그만큼 또 매력이 또 있었을 것 같아. 만나면 뭐 즐겁게 해준다는 건
아니면 되게 크다는 둥 뭐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 스킬이 좋았구나. 아니, 그런 스킬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혼자서 살았거든. 좀 고등학교 때도 이제 타지로 전학을 가게 돼가지고 근데 부모님은 같이 못 따라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 같은 의지하고 싶고 약간 진짜 가족 같고 아빠한테 용돈을 받는 아빠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나 나이를 먹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돈 주고 고용을 한 건가 약간 무슨 소위 말하면 애인댕 뭐처럼 막.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용돈을 그렇게 준 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뭐 그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거는 거의 내가 다 전담. 아까 택시비 같은 경우 그랬을 것 같아. 오빠 보고 싶어해서 갈 때 아싸 씨 너 5만 원 굳었다. 올 때 택시비 달라고 하면서 지갑에 있는 돈 다 땡겨갖고 집에서 호프집에서 친구들한테 소주 먹어야지. 진짜 못된놈이야. 근데 그거야 이제 뭐 후로는 난 모르지. 그래 그래. 후로 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미안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웃긴 게 요즘 연락이 와. 딱 맛있다. 얼마 헤어진 지 얼마 됐는데? 헤어진 지는 거의 4-5년? 근데 남자가 요즘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는 거는 아, 원타님께서 사랑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이 너무 이쁘다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네. 근데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하는 경우는 진짜 두 가지야. 맞아. 하나는 보험이거나 하나는 이제 그 잠정이지 잠정. 종정. 그렇지 바디. 그렇지. 자 우리 파닥이네 지혜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 자, 나 한 잔만 더. 마라. 샤워하고. 네. 그럼 이번 좀 진하게. 그래 볼까? 진하게. 안 먹어야지. 나는. 재밌다 이런 얘기는. 너는 네가 만났던 남자 중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최악의 남자는? 있어. 있어? 나도 한 4-5년? 만났는데 걔도 쓰레기였는데? 4-5년 만났으면 쓰레기는 아니다. 뭔가 매력이 있었지. 걔가 쓰레기고 난 착한 거지. 아니야 원래 쓰레기들끼리 만나. 그러면 그 쓰레기 아니야. 나는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거 말하면 안 돼? 좋은 거 그래 좋은 거 가장 기억 남는 거. 너무 로맨틱했다. 나도 너무 좋았어. 나 30살 때. 30살 때? 여름에 지금 딱 열이 있거든요. 10년 전이었나 그때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알았어 30살 여름 2014년 8월 9월 그때 만났을 때 만난 남자 오빠였는데 뭐가 좋았어? 다 좋았어. 내 평생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헤어졌어? 그 오빠가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가게 돼가지고 아니야 이태원에 있을 거야. 그렇지. 분명히 이태원에 케밥집이 있을 거야. 아 근데 왜 뭐가 제일 좋았어? 가장 기억나는 순간. 근데 보통 여자는 헤어지고 나면은 그냥 다 옛날 일로 잊어버리거든. 남자는 마음속에 기억하지만 뭐가 좋았어? 내가 나도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던 사람. 언제 막 그냥 평소 모든 게 다? 모든 게 너만 바라봤어? 나도 그랬고 그 사람도 그랬고 평생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평생. 뭐 예를 들면 기념일이든지 생일, 뭐 내가 아플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딱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평생 다. 너무 좋으니까 이유도 없구나. 그냥 일부터 이렇게 다 끝까지 다 모든 게. 근데 그렇게 다 좋은 사람이 외국에 갔구나. 어쩔 수가 없었지. 외국에 근데 가도 안 헤어질 수도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뭐 1년 안에 돌아온다 이러면. 근데 그게 아 납치당했구나. 아니 있어 요즘에 있어 요즘에 그 음모론들 보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알았어 일이 더 중요했던 거지.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샤워하지 말아 주세요.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아 그래 근 한 달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방송하면서 먹잖아. 살 안 쪄. 긴장하고 먹으니까 계속 말을 하잖아. 칼로리가 뭘 보기래.
근데 일반인 샤워주가 맛있어. 맛있었어. 근데 이번엔 제대로 그냥 먹고 싶어. 그냥 샤워주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아니 그냥 소맥. 그냥 소맥. 등목주 이런 거 없니? 다른 것도 없어? 뭐 잘하는 거? 어, 나 이거 하나밖에 못해. 아, 그거 하나도 오늘 너무나 문화 충격이었어. 부당거래 1,500맹키로. 와. 회식용. 아니, 첫인상 우리가 이제 만난 지 한 시간 됐잖아. 나는 어떤 사람 같아? 얘기를 좀 해보니까 되게 곰돌이. 아, 어떤 사람 같나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짐승으로 플레이하는 거야? 찾아봤을 때 얘 뭐지? 일단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의심의 눈빛. 근데 왜 그러지?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최옥자? 옥자? 그 봉준호 감독 영화에 나오는 슈퍼돼지. 돼지 새끼야? 어? 아니 미안해. 욕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새끼. 나 돼지야. 그래 돼지야. 슈퍼돼지. 햇반이 너 매력 있다고. 아우 남자들이. 아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샤워주 해주는 여성분이랑 같이 소주 먹으면 진짜 그 술자리 분위기 완전 업되잖아. 맞아. 우리 오뚜기도 그렇고 오뚜기도 너무 솔직하고. 야 좋은 인연 만들어가서 나 진짜 그 니네 성형외과 한번 갈게. 아 진짜? 어. 약속? 뭐 아무 뭐 피부관리 정도 할 수는 있잖아. 어 약속. 수술 시술 안 해도. 응. 어. 피부관리 나 피부는 어떤 것 같아? 진짜 좋은 것 같아. 남자친구 나쁘지 않지. 진짜. 수염이 왜 없지? 있잖아 왜 아까... 없어 보여. 아니 이런데 원래 약간 최근 오빠 같은 스타일은 원래 이런데. 아 미스라진 맨키로? 응. 나는 없어. 나는 몸에 털이 없어. 다리에도 털이 없어. 난 털 진짜 많은데. 아이씨 뭐야 속바지 아, 안 입었어? 입었는데. 아니 나 털 진짜 많은데. 괜찮아 털 많은 게 미인이래잖아. 그치. 어. 눈썹 잘 밀었네. 나 눈썹 안 밀었어. 아 진짜? 어 내 눈썹이야. 샵 가면 누나가 정리 좀 그래. 뭐. 아 그 정리? 응 예쁘네. 시청자들은 내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빨리 살 빼라고 다들 하시지. 나도 안 먹어야지. 사장님 판 좀 갈아주세요. 자 한잔 합시다. 우리 처음 만났는데 진짜 10년을 만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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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훈이 한잔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어. 아 원샷 브레이크 안 하는 거야? 술을 잘 못해. 근데 이 술은 뭐야? 스킨. 이야 양조장을 봤네. 술을 킵을 해? 소맥 17년산이야 뭐야 이거. 와 이것도 맛있다. 맛있지? 야 너 진짜 대박이다. 맛있지? 야, 뭐 황금 비율이야. 내가 먹을 거.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배웠니? 너 사회생활 많이 했니? 응. 여기 직장이 처음이 아니지? 처음 아니지. 어떤 직장에서 막 이런 제조법 배웠어? 직장보다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가 남자가 엄청 많은 과였지. 여자는 없고? 여자는 별로 없고. 공대? 예술. 예술대학교인데 왜 여자가 없지? 영화? 악기. 아, 꽹가리과? 아닌가? 나 그거 일렉 기타 전공. 그래서 여자가. 야 너는 뭐 하는 애야? 일렉 기타 전공은 뭐야 또? 당연히 그럼 다룰 줄 알겠네. 와. 잘해. 아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술 먹고 맨날 이 문화가 있으니까. 아 봤어 또 하는 거를 공연을 해? 아니 한 번 그냥 봤어. 어떻게? 있어? 있지 장비는 다 있지. 집에 가서 봤어 아니면 보여줬어? 밖에서 보여줬어. 밖에서 어떻게 보여줘? 일렉이면 거기 있어야 되잖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공연식으로 잠깐 하게 돼가지고. 와 대박이다. 오늘 링킨파크 보컬 돌아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우울해서 나온 거야. 원래 아~ 집에 가려고 했어. 진짜? 우울해서 검색을 떴구나. 그래 일렉한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지. 내 고기 큰형이고.
우리 방송에도 뮤지션들 많이 나와서 하거든. 어, 네. 근데 전 이제 그거를 안 하니까 논촌 논지 되게 오래. 근데 음악을 학교까지 갔는데 그만뒀다라는 건 뭔가 좀 가슴 아팠겠다. 이유가 있었지. 현실에 부딪혔니? 일단은 이제 더 이상 나도 어린이고 대학 등록금까지. 근데 잠깐만. 진짜 말하는데 미안한데 이거 하면서 말하면 안 될까? 아, 저 너무 맛있어서 이걸 제조를 하면서. 장인맹키로 해봐. 생활의 다림맹키로. 생활의 다림맹키로요? 음악을 계속하고 싶진 않았나요? 아, 계속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계속 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손을 벌리면 안 됐어. 근데 보통 이제 나도 그걸 그만두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술도 많이 먹고 그때 많이 늘었지. 그치. 솔직히 누가 그만두고 싶어? 안 그만두고 싶어? 오뚜기는 어땠어? 지금 하는 일 전에 다른 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회사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야. 뭐가 없어. 어? 난 뭐가 없어 몰라. 뭐가 없다고 하는 애들이 꼭 뭐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나는 평범해서 뭐가 없어. 예쁘잖아. 아? 아까도 좋은 남자, 평범한 남자. 평범한 게 제일 좋은데? 평범한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순탄하지 않았던 거지. 왜냐? 자기가 평범하게 지쳐 살아온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 평범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남자를 안 만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살아온 삶이 순탄치는 않았다. 그런 예상을 해보네. 전쟁이세요? 그래? 근데 술을 벌써 올리고 있네. 아니 따르자마자 진짜로 똥마른 강아지처럼 갈 길 잃은 아이처럼. 아니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게 빼고 그 채닝 그 링키파크의 우리 보컬을 위하여. 네. 네. 또 진짜 세계적인 뮤지션이니까 상가 고인의 명곡을 빌면서. 아 근데 짜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짜나면 안 되지. 평생 그를 위하여. 기억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짜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짠이 평소에 습관이잖아. 이런 경우도 많아. 야 그래 고생은 야 엄마 빨리 꺾는 거 있지. 아 웃겨. 어때 그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만나는 남자는 어떻게 한정될 거 아니야. 왜냐면 주로 고객들은 다 여자고 거기 있는 원장님들은 거의 뭐 너무 다 결혼들 하시고 뭔가 직장 내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 툴은 되게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있기는 있어. 어떤 면으로? 남자가. 어떤 면으로? 어, 총무과.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 이 말도 맞지 뭐. 알았어요. 남자가 어쨌든 회사에 있기는 있는데 완전 그런 남자는 동성. 친구. 절대 이성으로 될 거 없어. 동생. 동생. 가족? 네. 총무과에 맘 돕네라고 물어보네. 총무과에 맘 준 사람이 있구만. 아니, 애기야, 애기. 애기예요. 완전 애기. 이제 갓 대학교 졸업했어. 연하 좋아하지 않아? 난 연삼. 나도 오빠. 여자들은 다 연. 근데 박보검 같은 연하는? 좋아요. 좋아하죠. 남자들은 좋던데? 41살 공유. 어, 나 좋아. 41살 공유 대 33살 송중기. 아, 애매하다. 송중기요? 송중기 갔잖아. 갔어. 나 공유. 나 공유할 거야. 두께비 할래. 공유지. 해빠니는 연예인 중에서 제일 살면서 미쳐본 연예인이 누구야? 진짜 솔직히? 그럼. 버즈의 손성희. 아 버즈의 하면 민경훈이 나와야 그치, 되는데 두분 결혼하지 않으셨나? 결혼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기타를 처음 시작한 게 아 맞네 기타를 해서 그게 버즈 때문에? 버즈가 겁쟁이 나올 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날 사랑해 두 손을 써야지. 그때 이제 내가 손성희를 처음 봤어. 아 근데 보통 민경훈을 보는데 너는 참 그래서 기타를 시작했어? 그래서 그 기타를 치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날 줄 알았어. 아 근데 못 만났어 아직도. 신기하네. 맛있다. 우리 저기 뭐야 오뚜기는 클럽 좋아할 것 같은데 왠지 좋아하지? 내가 좋아했는데 아까 말했던 거지. 내가 정말 새끼? 좋아했던 오빠. 아니야 새끼가 아니고 오빠지. 내가 좋아했던 사람. 와 얘 지금 눈 불아리는 거 봐. 그래도 지 전 남자친구라고. 아니지
새끼는 아니지. 와, 그래, 그래, 그분. 그분, 그거 클럽 때문에 헤어져가지고 아예 끊었어. 그분이 클럽 간 것 때문에 헤어졌어? 내가. 아, 그럼 네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말 안 하고 갔어? 아, 말은 했는데. 말은 했는데 왜 헤어져? 연, 나보고 연어래. 연어가 뭐야?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로 가? 옛날 원정... 거름 나온다고. 아.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는 알을 낳고 죽는데. 또 죽어 있잖아. 그래, 클럽 이제 안 가. 안 가, 참는 거 봐. 나는 근데 남자들은 그래. 클럽 가는 게 싫은 게 아니야. 내 여자를 못 믿는 게 아니야. 클럽에 있는 그 개새끼. 남자들, 그치? 걔네들의 문제야. 어, 왜?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렇구나. 클럽은 그래야지. 남자가 남자를 아니까. 어. 와, 오늘 재밌네라고. 오늘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오랜만에 진짜 좀 방송에 짜여진 어떤, 보통 방송인들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너 술잔을 손에서 안 놓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 땀을 많이 흘리자. 지금 덥지 않아, 오빠? 어, 나 토크가 너무 재밌어서 까먹고 있어. 더우니까 나, 이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 그 딸기는 왜 이렇게 만져, 이렇게? 비오니 오늘? 나 왜 아프니? 오늘 비오니? 이렇게 아프니? 왜냐면 오빠는 때는 만나는 게 아무래도 방송밥 먹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토크가 한정이 돼 있고, 사실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좀 신선하지가 않아. 왜? 그런 정해진 색드립과 어떤 선수들이 하는 테크니컬한 토크인데 지금은 너무 자연산이야. 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바로 입으로 들어가? 아니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아, 천천히 가, 천천히. 자, 잡아줘. 아니, 언니는 킵을 몇 잔씩 하는 거야? 나는 술을 진짜 못해. 자제. 술 권하는 사회 아니야. 그렇지. 이제 우리나라 바뀌었어. 맞아. 어, 우리나라 뭐 김영란법도 있고. 맞아. 그럼 안 되지. 아, 승찬이 소개시켜 주고 싶다. 그쵸? 승찬이 몇 살이에요? 승찬이 나랑 동갑이고 청담동 본샵 부원장. 백승찬 검색하면 나와. 아, 백승탁. 백승탁. 서아준 닮았어. 또 진짜 검색한다. 형승탁이었는데. 형승탁. 백승탁. 여자 많겠지. 나 여자 많은 사람 여자 없어. 지금 운동만 해. 그럼 문제가. 달라붙는 여자는 있겠지. 아, 지금 입구로 올라갔어. 봐봐. 지금 올라갔어. 아직 안 봤어요. 아, 미우새도 나왔었어. 미운 오리새. 미우새가 뭐야? 각수홍. 아, 그 35년도생인데? 아니, 이분은 충남 예산군 이사장님이시고. 아, 여기 있네. 35년. 근데 너 특이하다. 네이트에서 검색한다. 너 판녀냐? 야, 잠깐만. 승탁이한테 카톡 왔어. 아, 2년인데? 잠깐만. 방송 보고 있나? 승탁이한테 카톡 왔어. 뭐야, 이거? 나 일단 보자. 몰래 줘. 나 지금 편집 중인데 이거 하나 얻었다. 존나 웃기다. 어머, 잘생겼다. 어, 진짜 나도 볼래, 언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안 돼. 아, 여깄다, 여깄다. 카톡이 진짜네. 이렇게. 아이고. 불안해, 불안해. 잠깐만. 예, 이렇게. 그러니까 186이고. 잘생겼는데 불안해. 안 돼, 안 돼. 뭐? 불안해서 안 돼. 부릅시다. 키 187인. 오, 잘생겼어. 비율도 괜찮지, 이 정도면. 나, 일반인 비율. 장난이지. 운동도 많이 해서. 승탁이 부르제 불러오시라 그래. 근데 왜 지금 카톡이 왜 왔지? 성남의 신산 바로 코앞인데. 너 지금 뭐하냐 라고 보내봐야지. 응. 너 지금 뭐하냐. 아, 전화해봐야겠다. 얘 지금 일 끝났을 거야. 청담이라서 금방 올 수도 있어. 아, 운동하러 갈 거야. 그럼 너 화장 다시 하고 올때? 나 머리 감고 와도 되나? 아, 나는 아니다. 나 언니 어, 승탁아, 나 방송 중인데. 어, 너, 야, 나 지금 니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한테 카톡 왔네? 야, 너 지금 뭐하냐? 야, 나 지금 신사동에서 지금 이게 가로수길에서 그 일반적으로 시민분들 두 분 섭외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 지금 방송 중인데 밥 먹었냐? 어? 뭐라고? 뭘, 왜 오픈하냐고? 배고프다고. 아, 배고프다고? 어, 여기 소고기 먹는데 와서 고기 한 점 할래? 아니,
아, 어쩔 수 없다고? 알았어, 주소 보내줄게. 어? 저 뭐, 머리 감고 와도 화장 다시 하세요? 진짜, 진짜 왜 그래? 화장 다시 하고. 사장님, 우리 일행 오는데 여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너 오셨...